네, 안녕하세요. 백성현 백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사실 그 제가 올 초에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식 속상이라고 해야 하나요? 네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으로 네, 얼굴을 비치게 됐어요. 또 방송도 1년 만에 그 이번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지윤 씨랑 같이 비 그 이번 닙콘 3100 7000 CF로 1년 만에 방송에서도 얼굴을 보이게 된 상황이에요. 아직 건강이 많이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 주제는 우리 동네예요. 제가 동네 슬슬 걸어다니면서 그냥 동네를 찍은 거고요. 아, 이 컷은 저희 동네에서 정지윤 군과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지윤 군이 카메라를 보더니 이렇게 한 컷 딱 찍었어요. 그래서 저 손과 니콘의 이 캡은 정지윤 씨가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. 지윤 군이 아웃풋커싱 효과를 내서 저를 뿌옇게 날려버리고 네, 니콘을 아, 넌 니콘한테 안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재미없나요? 죄송합니다. 네, 그렇게 했고요. 보시는 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뭐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쁜 여자 모델 사진이라도 좀 있고 여자 연예인 사진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만 예, 보시다 일단 끝까지 한번 기다려줘 보세요. 네, 네.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뭔가 큰 기술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요.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실 때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야 그건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만 너가 찍어봐 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. 하지만 그 발을 담궈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거조차도 굉장히 뭔가 와 멋있다 막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예,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잘 아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알려주는 게 그들한테 더 흥미를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사랑하고 관심 갖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진 외에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또 하나 갖고 있는데요.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이슈가 됐던 그 바닐라루시의 베다이 씨 아시죠? 네, 그 남자의 자격에서 그 넬라 판타지아와 틴커보미를 불러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예, 그 친구들이 녹음을 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을 조금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일단 녹음실을 가서 촬영을 했어요. 이분입니다. 네, 굉장히 사실 이쁘신데 제가 일부러 이런 것을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도차를 탁 찍어버렸어요. 물론 이 친구는 그냥 사진 낸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진이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겠죠. 네. 혹시 이 친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이런 것 좀 찍으세요. 맨날 나와서 이쁜 척만 하니까. 네, 이렇게 좀.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컷과 이건 연습실 바닥을 그냥 촬영한 거고요. 이것도 바닥을 라이브 뷰 기능으로 써가지고 한 번 더 촬영을 했던 겁니다. 이게 녹음실 보통 분위기가 이렇고요. 엔지니어 분께서 작업을 하시는 공간입니다. 네.